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디핑크와 브라운 계열을 컬러로 믹스해서 가을 여자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기본 케어는 다 끝난 상태고요. 가볍게 미스트만 뿌리고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살짝 가볍게 흡수되게 살짝 두드려주고, 오늘은 저번에는 팩트로 기본 좀 잡고 피부 보정을 했는데 오늘은 입술이 조금 돋보여야 되는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윤곽을 기본적으로 좀 잡고 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쉐딩이랑 하이라이트를 같이 이용해서 컨투어링으로 가볍게 피부를 표현해 볼 거예요. 요즘에 제가 많이 애용하고 있는 맥 제품인데 핑크 계열이고요. 요거는 다크서클 지우개로 유명한 핑크 계열 컨실러고요. 하이라이트 먼저 잡고 그다음에 쉐딩 잡고 한꺼번에 퍼프로 이용해서 펴 발라줄 거예요. 저는 위마가 좀 튀어나온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T존, 이중, 그리고 인중 살짝, 그리고 얼굴이 짧기 때문에 턱을 좀 표현을 해주고 다크서클 부분, 그리고 광대가 살짝 윤곽이 도드라져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톱으로 두드려줄 거거든요. 일단 한번 발라볼게요. 특히 발라줄 때 저는 이 눈썹 위에가 좀 꺼져 있는 편이어서 여기를 좀 위주로 좀 많이 펴 발라주는 편이에요. 이제 쉐딩으로 윤곽을 또 그려줄게요. 요즘에 제가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아임미미 제품. 올리브영 가면 쉽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광대 밑에 먼저 좀 라운드형으로 쓸어줄 거예요. 그래야지 약간 광대가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면서 가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 살 때 보면 설명서에 앞에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나와 있어요. 0 하면서 컨투어링을 할 때는 이렇게 3자를 그려주라고 돼 있더라고요. 약간 애플형의 얼굴을 표현할 때 하는 컨투어링 기법인데 저도 살짝 3자로 그려서 표현해 줄게요. 턱은 도드라져 보여야 되니까 쉐딩은 턱 밑으로 지나가야겠죠. 이쪽도 이마가 오늘 앞머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마가 좀 톡 튀어나와 보이는 메이크업을 위해서 여기는 좀 볼륨이 있어 보이되 이쪽 헤어라인은 얼굴이 들어가 보이고 작아 보이기 위해서 여기 위쪽에도 쉐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여기는 이제 남은 걸로 남은 퍼프로 이용해서 잘 펴주면 되고요. 저는 여기 턱살이 좀 있는 편이고 동그란 얼굴이어서 여기 가름하게 보이기 위해서 턱 밑에 이렇게 세 군데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쉐딩으로 펴 발라줄 때 이쪽 목 바깥쪽을 조금 같이 퍼프로 터치해주시면은 목이 좀 길어 보이고 가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 유명한 똥퍼프 다이소 똥퍼프로 한번 펴발라볼게요. 살짝 미스트를 뿌려주고 펴발라주면 돼요. 저는 일단 하이라이터 중 부분을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쉐딩을 펴주거든요. 하이라이트존을 펴줬으면 그 다음에 쉐딩한 부분을 펴줄 거예요. 그려놓은 쪽을 약간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듯이 그라데이션을 잘 시켜주면서 펴발라줄게요. 그라데이션 잘못하면 약간 희극인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숙련도가 조금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마 부분 이렇게 남은 걸로 이제 M존을 좀 채워줄게요. 쉐딩은 파우더리한 제품으로 한 번 더 할 거예요. 윤곽이 중요한 메이크업이어서 그 다음에는 가볍게 결을 정리를 해줄 거예요. 약간 핑크 계열 팩트 있으시면은 그 팩트로 조금 결 정리만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꿀 에센스 누른 팩트를 이용할게요.
쉐딩이랑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그 부분 위주로 조금 발라주고, 전체적으로 바르는 건 아니고 T존이랑 광대 그리고 턱끝 이 정도만 살짝만 터치할 거예요. 기본 피부 보정이 다 끝나면, 저는 지성 피부여가지고 T존 위주로 파우더를 조금 펴 발라줄 거예요. 이 제품은 친구 따라 산 제품인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복숭아향이 나는 이니스프리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팩트로도 조그맣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좀 이렇게 큰 통이어가지고 집에서 가볍게 보정하시고 나가셔서 팩트는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여름 추천 제품인데 저는 겨울이나 가을에도 T존은 항상 지성이기 때문에 살짝 픽서 뿌리기 전에 하거나 아니면은 아이 메이크업이 들어가기 전에 해주고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메이크업이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파우더 처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브러쉬를 이용하는데 이게 보통 메이크업 잔여물을 털어주는 도구인데 저는 이걸로 파우더 처리를 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소량을 묻혀주시고 가루기 때문에 날려요. 그래서 털어주시거나 아니면 불어주시거나 해서 가볍게 쓸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처음에는 조금 뽀송한 느낌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자연스럽게 윤기가 올라오면서 촉촉하는 게 표현이 되거든요. 저 같은 지성 피부는. 저도 뭐 완전 지성 피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중건성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오래 유지를 하시려면은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볍게 해줘. 광대 부분 쓸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이 오늘 아이섀도우가 들어가는데 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우더를 이번엔 털지 않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눈 밑에 살짝 얹어줄게요. 이게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얹어놨다가 아이섀도우 가루가 떨어지면 마무리 때 털어내면 파우더가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번지지 않고 같이 털려나가거든요. 이렇게 조금 얹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피부는 파우더 처리를 해줬으니까 쉐딩도 크리미한 제품을 썼기 때문에 기본으로 제가 베이스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에뛰드 제품이에요. 200년 된 초코가게라고 되게 제목이 재밌었는데 이거는 펄감이 없는 제품이어서 기본 베이스 윤곽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잡아주시거나 노즈 쉐이딩 해줄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 저는 노즈 쉐이딩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기본 쉐이딩도 할게요. 좀 아이섀도우 제품이어가지고 가볍기 때문에 한두 번 썰어주신 다음에 털어주신 다음에 아까 발라주신 삼자 이마 부분, 턱 밑부분 가볍게 한 번씩 썰어줄게요. 윤곽이 확 잡히죠. 아무래도 크리미한 제품이 있었기 때문에 윤곽이 확 잡혀요. 그래서 아주 소량만 발라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기가 목이 너무 차이 나면은 이 부분도 컨실러를 같이 발라주시거나 팩트로 잡아주셔도 돼요. 왜냐면 목이 너무 약간 얼굴만 막 머리로 떠버리면 진짜 귀신 같으니까.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살짝 그 베이스를 깔면서 여기 노즈 쉐딩도 같이 한번 해줄게요. 요것도 가볍게 하시고요. 부시기도 하셔도 되고 눈두덩이 가볍게 언뜻 베이스를 깔아줄 거예요. 손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이 노즈 쉐딩 같은 경우는 손으로 하면은 잘 모르는데 밝은 데 가면은 이렇게 손자국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러쉬를 할 때도 있는데 급할 때는 그냥 손으로 해요. 눈두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으로 하셔도 돼요. 가볍게만 발라주시고요. 다음에 노즈 쉐딩 살짝 해줄게요. 만약에 이쪽 이제 베이스를 깔았는데 베이스가 너무 이렇게 둥그게 깔린 것 같으면 아까 사용했던 가루 파우더 있잖아요. 가루 파우더를 살짝 묻혀서
그 윗부분을 그라데이션을 살짝 시켜둬도 돼요. 그리고 오늘 아이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컨셉이 막 강아지 눈매는 아니고 약간 아찔한 눈매여가지고 조금 눈매는 극하게 보이되 입술은 좀 도톰하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베이스로 이거 깔아줬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핑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핑크도 살짝 깔아줄 건데 눈꼬리에 포인트 해줄 거예요, 언더랑. 그래서 요 제품, 요것도 에뛰드 제품이고요. 요거 되게 많이 팔리는 제품이라고 해요. 보통 그 숙취 메이크업이나 아니면은 뱀파이어, 뭐 버건디 메이크업 할 때 베이스로 많이 깔고, 이름이 웃기네요. 달달한 대추차예요. 요거를 눈꼬리에 살짝 발라줄게요. 눈꼬리 끝에서 중앙 부분까지만 발라줄 거예요. 보통 라인을 잡는 게 그 쌍꺼풀 있는 라인까지 일단 바르고 그 위는 펴발라주는 게 좋아요. 쌍꺼풀 있는 라인 바르고 중앙까지. 다음에 좀 남아있는 것 같으면 털고 그 위 그라데이션. 아니면은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 이용해서 하셔도 돼요. 약간 그냥 이렇게 얹어주고 쌍꺼풀 위에 얹어주고 언더에 묻어도 돼요. 어차피 언더도 같이 연결할 거기 때문에 네 번째 손가락으로 발라주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용하게 되면 언더 같은 경우는 새끼손가락 작으니까 좀 작게 해야 돼요. 밑에까지 내려가서 숙취 메이크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새끼손가락으로 해서 언더는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연결돼, 항상 이게 위에 컬러랑 좀 연결이 돼야지 자연스럽거든요.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사실 브러쉬마다 다 용도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이크업하기 편한 대로 써요. 뭐, 기본적인 용도가 다 따로 있긴 한데, 뭐 브러쉬를 아예 메이크업할 때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이런 거는 크게 이론 같은 걸 따지지 않고 편한 대로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보면은 저는 이제 머리를 하지만 자기 얼굴, 자기 콤플렉스, 머리에 대한 그런 콤플렉스 이런 거 다 너무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브러쉬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막 격식 안 따져도 되고 자기가 편한 대로 찾아서 하시면 돼요. 요즘에 너무 저가 브랜드에서 너무 브러쉬가 잘 나와서 저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사는 편이에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이메이크업 들어갈 건데 요 제품이에요. 이거 선물 받은 제품이라고 저번에 소개해드렸고 너무 좋은 제품인데 이 브라운 컬러가 정말 좋더라고요. 요거 이제 아리따움 거고 이제 아이 팔레트 코랄 브라운이라고 하고요. 요거 이제 브라운 계열만 오늘 사용할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조그만 브러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통통한 쪽이 있고 얄쌍한 쪽이 있는데 여기로는 이제 눈꼬리 이런 부분 얄쌍하게 표현을 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브러쉬 없어도 이걸로 아이 메이크업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벌써 다 썼죠. 이거 화이트였어요. 이렇게 애교살 표현할 때 좋았고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브라운 펄감이 있는 컬러로 아이라인 있는 쪽을 그려서 조금 블렌딩 시켜줄게요. 요거는 딱히 잘 안 털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한 다음에 좀 너무 많이 했다 테스트 보고 싶으면은 손에 이렇게 해주세요. 한두 번 정도? 하고, 다음에 눈을 저는 항상 메이크업할 때 좀 이렇게 당기면 편하더라고요. 요거는 기호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반영구가 돼 있죠. 그래서 라인이 좀 따기 쉽기도 하지만, 만약에 반영구가 없고 아이라인을 좀 그리는 거에 항상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쌍꺼풀 라인 밑에 그냥 점막을 세운다고 일단 아이섀도우를 도포하신 다음에 위에 남은 걸로 그라데이션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눈꼬리부터 발라주셔야 돼요. 이게 앞꼬리를 발라버리면 뭉치기 때문에 여기 삼각존을 먼저 발라주시고 제가 말한 삼각존은 이제 눈꼬리가 빠질 이 삼각형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여기 삼각형을 일단 진하게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앞에 부분 저는 눈이 동그래서 중앙은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리지 않고 눈이 동그라신 분들은 아이라인을 끝에 앞에를 일자로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려주시면 돼요. 아이섀도우도 마찬가지예요. 앞쪽만 남은 걸로 살짝 중앙은 안 그려줬죠? 중앙을 그려버리면 눈이 더 이렇게 치켜 올라가요. 중간만 너무 막 이렇게 동그래지는 눈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옆에 오른쪽도 마무리할게요. 근데 윗부분 해줬으니까 밑에도 같이 연결해줄 건데 저는 조금 치켜 올라간 눈이에요. 언더를 항상 그려줘야지 메이크업이 좀 완성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언더를 바르시는 게 안 어울리시는 분들은 굳이 언더를 연결 안 해도 되지만 그냥 남아있는 브러쉬나 스펀지로 연결만 해주세요. 이렇게 너무 동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눈이 위에만 이렇게 떠 보일 수가 있거든요. 밑에는 살짝 할 건데 여기 밑에 끝에 부분만 살짝 그라데이션 할 거예요. 저는 여기 언더를 그려야지 눈이 진짜 커 보여요. 또렷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섀도우는 브라운을 깔아뒀지만 아이라인은 블랙으로 그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아이메이크업은 약간 아찔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펜슬 아이라이너 제품 사용할 거고 이거 클리오 거예요. 그냥 블랙 제품인데 이름은 골든 블랙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블랙 제품 찾아주시면 돼요. 이게 진짜 잘 나왔더라고요. 이게 오토 펜슬인데 돌리면서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앞부분을 돌려서 사용해요. 근데 이게 뭉툭해지면 아이라이너가 좀 뭉툭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면봉으로 수정하는 편인데 뒤에 이렇게 빼면 이 깎는 게 또 들어있어요. 요거를 또 심을 깎겠다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맨 뒷부분은 이렇게 스펀지가 있어요. 스펀지가 있어서 요걸로 이렇게 펴서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로 아이라인 그려볼게요. 저는 꼬리 먼저 올려주는데 오늘은 꼬리 올려서 그릴 거예요. 끝에 삼각형 만들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자 낼게요. 일단 라인 먼저 이렇게 올려서 따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을 일자로 만들 거예요. 지금 사용하다가 부러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뒤에 있는 걸로 이렇게 깎아주시면 돼요. 좋은 면보기가 됐네요, 이게. 너무 심을 길게 빼면 조금 부러지더라고요. 끝에를 이렇게 손에다가 막 이렇게 날카롭게 다듬어 주신 다음에 마무리할게요. 삼각형 그리고 위에는 일자. 내 눈 이 제일 중간 부분까지 일자로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자로 그리고 앞에 부분도 살짝. 중간은 점막을 채워줄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 라인은 했고 저는 아이라인 좀 깔끔하게 그릴 때 이거 추천해드리는데 이거는 언제 그냥 생긴 브러쉬예요. 어떻게 하다가 생긴 브러쉬인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좀 날카롭거든요. 약간 날카로운 삼각형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기본 라인 그려준 다음에 남아있는 걸로 펴서 발라주면은 끝에 라인도 좀 깔끔하게 그릴 수 있어요. 이제는 언더를 그려줄 건데요. 그 남은 브러쉬 있죠? 여기 위에 하고 남은 브러쉬로 밑에를 세 개로 나눴을 때 3분의 1 끝에만 그려줄 건데 끝에서 안쪽으로 그려줄게요. 그래서 이 내가 눈동자가 생긴 이 눈동자 전에 이 살 말고 살짝 밑으로 그릴 거예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살짝 밑에 0.1cm 밑에 눈꼬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살에 그려서 눈꼬리 내려 좀 보이게 조금 눈이 뒤트임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밑에 부분을 조금 남아있는 거 다 썼으면은 브러쉬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손에
살짝 이렇게 덜어서 요 아이라이너 제품은 펄감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 그냥 일반 펜 아이라이너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라인은 지금 어느 정도 됐고요. 이제 여기 밑에 애교살 부분 채울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이 메이크업 중앙 부분 이제 펄로 채워줄 거예요. 조금 눈 떴을 때, 눈 뜨고 감을 때 좀 샤방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거는 거의 저는 365일 사용한 제품이에요. 만약에 가볍게 피부만 하고 입술만 바를 때도 눈이 너무 맹해 보일 때 이거 이제 언더에 애교살을 살짝 바르고 나가거든요. 아주 가볍게 아리따움 제품이고요. 실버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할 때는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조금 애용하는 게 이거 아까 그 팔레트 제품에서 들어있는 이 스펀지로 많이 애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넓은 면에 끝에만 살짝 묻혀서 언더 부분 한번 이렇게 풀어주시고 남은 걸로 눈꼬리 부분 살짝 터치할게요. 앞부분에서 중간 부분까지. 그다음에 남은 걸로 눈꼬리에. 그다음에 중앙 홀 부분 여기 중앙 부분에만 살짝. 여기만 너무 이렇게 동전 모양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남은 걸로 이렇게 살짝 앞뒤로 그라데이션 한 번만 할게요. 이게 엄청 반짝이더라고요. 이게 카메라 잘 표현되는지 모르겠는데 애교살 하는 거 정말 좋아요. 유지력도 되게 좋더라고요. 마스카라 하기 전에 눈썹 먼저 그려줄 거예요. 마스카라 하면 이제 눈은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이 눈매에 맞춰서 일단은 아이브로우 그려줄게요. 요거 제가 5년? 6년 가까이 사용하는 바닐라코 제품. 아마 단종됐을 거예요. 요거는 요즘에 디자인 다르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컬러 세 종류고요. 저는 조금 아까 사용했던 좀 날렵한 브러쉬로 조금 라인을 오늘 깔끔하게 따볼게요. 일단은 윗머리 라인 따고 그다음에 뿌리 부분 오늘 꼬리 되게 좀 얄쌍하게 뽑을 거예요. 끝에도 얄쌍하게 뽑고 위에를 채우고 라인 먼저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채웁니다. 오늘 좀 그윽한 눈이라고 했기 때문에 눈썹 밑에 부분도 라인을 조금 선명하게 할 거예요. 여기 부분. 근데 여기는 일자로 하는 게 아니라 윤곽을 여기 잡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코 라인 여기 떨어지는 각도로 사선으로 오늘 중요한 부분은 여기 코 각도 맞춰서 여기를 조금 더 없으신 분들은 위쪽으로 라인을 따주세요. 그 다음에 남은 걸로 그라데이션. 오늘은 이렇게 앞머리를 일자로 안 시작하고 여기 부분도 살짝 사선 밑에 부분도 사선 약간 올라간 가을이 눈썹이지만 너무 이국적으로 하는 오늘 컨셉은 아니기 때문에 노화돼 보이지 않고 나이 들어 보이지 않으면서 좀 영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금 사선으로 살짝 끝에 예상을 빼주고요. 눈썹은 끝에는 더 진해야 돼요. 지금 일단은 더 끝에를 진하게 칠해놨지만 이렇게 솔로 된 거 이걸로 네, 눈썹 결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요거는 올리브영이나 일반 독화 브랜드 샵 어디 가도 손쉽게 살 수 있어요. 요걸로 앞머리, 눈머리, 눈썹 윗부분 난 방향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앞부분은 위쪽으로 그리고 뒤에는 쓸어 넘기듯이.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은 내 눈썹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거든요. 좀 뭉쳤던 데도 펴질 수도 있고 뭔가 아이브로우를 해주면은 이게 라인이 내가 원하지 않은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하이라이터 제품으로 썼던 제품이나 아니면 갖고 계신 컨실러 제품으로 눈썹 부분 조금 돋보이게 해줄 건데, 이제 여기 윗부분 있잖아요. 여기 윗부분에 컨실러를 이렇게 발라줘요. 대부분 여기도 뿌리가 돋보이게 이렇게 발라줘요. 그 다음에 퍼프로 하셔도 되는데 퍼프로 오히려 뭉갤 수 있으니까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퍽 발라주셔도 되고, 아니면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가 이제 약 돌출돼 보이면서 좀 더 색깔 대비가 되면서 날쌍한 눈썹을 연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요즘에 제가 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위해서 브라운 계열의 마스카라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눈이 조금 아찔한 눈썹이 돼야 되니까 마스카라를 사용할 건데요. 보통은 그윽한 눈을 위해서 제가 속눈썹을 붙여요. 근데 오늘은 속눈썹을 붙인 느낌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마스카라만 사용할 거예요. 오늘 사용한 마스카라는 이 마스카라예요. 메이블린 제품이고요. 올리브영, 와센스 어딜 가도 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 조금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도 있지만 워낙 마스카라를 여러 겹으로 발라주시는 분들한테는 요거만한 가격 대비 가성비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저는 블랙으로 할 때는 항상 요 제품을 해요. 숱이 없고 그리고 속눈썹이 조금 비어 보이는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주면 굉장히 풍성해 보여요. 이제 위에 발랐으면은 밑에도 바를 거예요. 저는 언더를 항상 바르는 편인데, 가볍게 해야 되는 때는 언더는 한두 번 정도 발라주는데, 오늘은 정말 아찔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도 한 세 번 정도 더 발라줄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언더까지 하니까 눈매가 조금 더 또렷해졌어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은 끝났는데 립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지나가기 전에 간단히 수정만 더 할 거예요. 보통 마스카라까지 끝나면 끝났지만 이제 마스카라 때문에 번진 애교살이라던가 애교펄이라던가 아니면은 언더라인이 컬러가 안 맞다던가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해주는데, 저는 마지막에 항상 언더 끝부분을 다시 터치를 해줘요. 왜냐면 조금 화장하다 보면 날아가거든요. 오늘 브라운이니까 마무리 이제 브라운 컬러, 아까 똑같은 제품이고 컬러만 브라운이에요. 마무리 이제 할게요. 아이 메이크업 언더 부분 아까 블랙 발라준 부분을 다시 터치를 할 거예요. 끝에 3분의 1 부분만. 그리고 여기가 위에 아이라인이랑 밑에 아이라인이랑 닿으면 눈 되게 좁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뒷부분 아이라인 밑에 부분, 위에 아이라인 그린 밑에 부분은 라인 지저분한 거를 면봉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지워줄 거예요. 위에 아이라인이랑 밑에 아이라인 붙지 않는 거고요. 붙으면 눈이 좀 좁아 보이고 여기가 떠 있어요. 여기는 비어있는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뒤트임 한 것처럼 좀 눈이 넓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아이 메이크업은 이제 끝났어요. 자,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요. 오늘 저 스킨케어하고 피부 표현하기 전에 사실 발라놨던 제품이 있었어요. 디올 제품인데 여자분들이라면 아마 거의 하나씩은 갖고 계실 만한 제품이죠. 입술 필러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도톰한 입술을 표현하기 위해서 쉐딩도 들어갈 거지만 애초에 조금 발라놨어요. 효과가 조금 나중에 오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 전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발라놨어요. 그래서 좀 입술이 오늘 번덕번덕했죠. 근데 이걸 발라놨기 때문에 조금 부푼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발라놓으면 약간 아픈 느낌이 들면서 약간 화하거든요. 그러면서 입술이 부푸는데, 살짝 부푼 입술에다가 팩트나 컨실러, 파운데이션 아무거나 이용하셔도 되고, 입술 라인만 조금 죽일 거예요. 라인만 조금 죽이고 살짝 전체적으로 붓기.
립 바를 때 항상 이렇게 입술 색깔을 죽여주는 이유는 바탕이 보통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야지 색깔 표현이 잘 되는 것처럼 기본 입술색을 죽여서 하얀색으로 만들어야지 컬러가 표현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죽여주세요. 죽여주시고 이렇게. 다음에 립을 바를 건데 오늘 사용할 제품 맥 제품이에요. 플리즈미? 플리즈미 제품인데 원래 말린 장미 컬러를 사러 갔다가 조금 탁해서 다른 제품을 시도를 해봤는데 색이 너무 이뻐서 이렇게 사오게 됐어요. 이런 제품인데 되게 색깔 표현이 조금 더 빨갛게 되네요. 근데 약간 연핑크, 인디핑크, 살짝 어두운 핑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매트하잖아요. 맥이 매트하기 때문에 그 전날 팩하시거나 할 때 입술도 충분히 에센스를 얹어주시고 자거나 저는 가을, 겨울에는 이렇게 오늘은 도톰한 입술을 표현하기 위해서 디올 제품을 발랐지만 원래는 녹차 티백을 입술에 얹어놓고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바세린을 소량을 발라줘요. 그러면 붓에 촉촉해져 있고 매트한 게 되게 잘 표현되거든요. 이 맥 제품은 각질이 되게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입술 보습을 충분히 해주신 다음에 발라줘야 되게 예쁘게 바를 수 있어요. 저는 저번 항상 입 바를 때는 입이 작고 되게 여기가 두툼하지가 않아서 항상 콤플렉스예요. 그래서 여기 이쪽 사이드 부분은 좀 더 밑으로 그려주면 더 도톰하게 연출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위에 이렇게 항상 그려주신 다음에 밑에서 위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채워주는데 조금 이것도 라인 밖으로. 그리고 라인을 먼저 따줘야 되는데 약간 라인 밖으로 울퉁불퉁한 라인은 컨실러나 팩트로 이용해서 입술을 지워줄 거거든요. 이렇게 면봉에다가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거 살짝 붙으셔가지고 너무 오버돼서 나간 부분을 더 채워줘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립 이걸로만 그리기에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저한테는 이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짧은 제품이고요. 이렇게 뚜껑을 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보통은 한 이 정도 길이에 나와 있어요. 휴대하기 편하게 컬러를 브러쉬에 충분히 묻힌 다음에 손등에다가 아니면 냅킨에다가 끝에를 뾰족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뾰족하게 잘 넓적하고 가로는 넓적하고 뾰족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려야 되는 라인을 채워줄게요. 끝에 내가 채우지 못하는 곳을 제가 이 립을 바르고 한번 약속 장소에 나갔었는데 반응이 남자한테 조금 안 좋았던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약간 이거 립을 하고 아이 메이크업을 진하게 안 하면 조금 선명하게 안 하면 그 옛날 영심이에 나왔던 그 뚱뚱한 그 캐릭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캐릭터를 연상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입술 색깔이.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을 너무 프릿하게 하고 나가시면은 좀 그런 조금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이 예쁘게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을 조금 또렷하게 하면서 립을 표현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전체적으로 수정하고 마지막은 항상 음판 바로 마무리 하시는데 여기서 조금 라인이 너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다 하시면은 이렇게 네킨 접어서 엄마들 옛날에 화장대 보면 항상 이런 휴지 있었잖아요. 립스틱 자국 있는 휴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안쪽을 냅킨을 물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입술 테두리를 물어주신다는 생각으로 아주 살짝만 이렇게 물어주세요. 그 입술 자국이 이렇게 나거든요.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안쪽은 조금 더, 한 번 더. 마취를 해서 마무리. 여기서도 나는 도톰한 게 약간 부족하다.
싶으시면 적당한 브러쉬로 아까 문신했던 이 제품으로 살짝 가볍게 묻혀서 이 여기 음영을 주는 거예요. 입술 끝에. 그리고 인중도 살짝 들어가야 조금 더 인것 있어 보이니까 이런 이 테두리 양쪽으로 이렇게 음영을 주시면 조금 더 도톰한 입술을 표현할 수 있어요.